똑같이 못 부르세요? 예. 앞을 이렇게 경련을 공연 들리도록 못 부르시고요? 이건 안 돼. 꼭 아프죠? 많이 좋아진 걸로 그때는 무서워서 발 한번 보라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계단은 어떻게 올라오세요? 자꾸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. 또 먹기도 그때도 그런 거예요. 수고 올려놓고 들어보세요. 아이고 잘 흔들어 흔들어 이쪽 손으로 이거 안 돼? 한번 해보세요.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그건 못 드시네요. 그랬더니 남성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떡 일어났죠.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소끔소끔 걷기도 하고요. 또 잠시 뒤에 보면 직접 차에다가 휠체어를 그리고 물건을 싣고 있고요. 그러니까 다리가 하반신 마비라고 했는데 저 무거운 휠체어를 또 번쩍 듭니다. 번쩍 들어서 이제 트렁크에 싣기도 하는데요. 예. 휠체어가 아까의 상황과는 정도 되거든요. 예, 너무나 다른 모습에 그 연기력에 사실 뭐 의사도 또 보험사도 깜빡 속지 않았나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 네. 네. 근데 일단 좀 보니까 보험에서 최초에 받은 8천만 원짜리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근데 이거 진단 보험금이어 가지고 이거는 사고 날 때 좀 쉽게 지급이 됩니다. 네. 그러니까 아마 이번 사고는 굉장히 크게 났던 건 맞아요. 그러니까 첫 번째 8,500만 원은 쉽게 아마 장애 진단비가 나갔었던 것 같고 두 번째부터가 문제인데 왜 의사가 이렇게 문진을 했을 때 하반신이 안 움직인다고 해서 그걸 순순히 받아들였을까? 그렇죠. 찾아보니까 네. 이미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아주 심각한 경추염을 앓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이미 척추나 이런 쪽의 신경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마 의사도 아, 이 정도까지의 흔들리는 경추염과 척추 골절이 있었다면은 하반신 마비의 개연성이 있다고 환자가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제 의사도 여기서 이제 진단서를 써준. 그러니까 애당초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보면 등급 장애도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 X라이나 MRI 상에서 척추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도 긴가민가 했지만 마지막에 워낙 완강하게 버티니까 이 하반신 마비가 통하지 않았나. 일반인 뭐 저 같은 사람이 가서 하반신 안 움직여야 하면은 이거는 금방 들통이 네. 나는데 아마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좀 특수한 케이스가 있었던 것 네, 같아요. 이 환자 같은 경우 말씀하셨듯이 97년에 강직성 경추염으로 네. 장애인 판정을 이미 받았었다고 그렇죠. 합니다. 네. 그런데 또 거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렇다면 보험 가입이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. 청약서를 봐야 되거든요. 근데 예. 과거 경험이나 이런 거 병력을 기재했을 때 그 병력이 기재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받았던 8,500만 원 다 돌려줘야 되거든요. 네. 이 사건 아. 거기에 대한 걸 한번 살펴봐야 네. 돼요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안 쓴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. 그렇습니까? 네, 경추염 같은 거 안 썼다고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부터 사실은 어떤 본인의 어떤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. 근데 이 의사는 책임이 없습니까? 근데 아니, 이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네. 게 어떻게 저걸 오진을 할 수가 있죠? 환자 말만 믿고 나는 네. 하반신 마비다. 오케이. 하반신 마비. 예. 마비에 나타나는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제가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 대형 병원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. 네.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MRI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. 잘 돼 있어서 다 잡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있는데 분명히 병원 그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. 사실 의사들도 설명하지 못하고 환자가 끝까지 우기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거든요. 네. 실제 선의의 피해자도 있는 게요. 척수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네. 목에 이 디스크 수술할 때 마비들 오거든요. 6개월에서 1년 가까이. 그렇죠. 멀쩡해도 마비가 옵니다. 실제로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의사도 그런 임상적인 사례 때문에 버티면 써줄 수밖에 없는 네. 그런 사례가 있죠. 네. 네, 정말 영화 같은 사기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.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영상 유주얼 서스펙트와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네. 지적들이 있어서 영상 보여드렸었고요. 네, 범인이 지금. 저러다가 지금 제대로 걷고 있죠. 잘 걷고 있죠.